안녕하세요. 어제보다는 오늘이,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. 매일 1%씩 성장하는 뉴스타 마스터 홍진용 and 이정혜 인사드립니다. 애터미는 제게 세 번의 기회로 찾아왔습니다. 첫 번째는 원자력 연구원이 다단계를 한다 해서 사기인 줄 알았고요.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집에서 사는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대기업 출신이고 좋은 직장을 다녔어도 곧 퇴직을 할 텐데 앞으로는 좋은 직장도 없다. 우리가 자영업을 이 나이에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. 오직 애터미만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며 절 설득했지만 저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22년 전에 타 다단계를 경험했는데요. 그때의 경험으로 다단계는 절대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없다. 그리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이 석세스 세미나를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 참석하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. 타 다단계와 다르게 60대, 70대 어르신들이 매일 승급자로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분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. 또 전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제품을 한두 가지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전 제품을 사용하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회장님 말씀대로 좋고 싼 제품을 전달하는 이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상 결단을 했을 땐 거절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올 1월부터 스타마스터와 리더스클럽이라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리던 중에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. 바로 이 사업의 주사업자인 저희 남편이 암선고를 받고 큰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. 매일 해야 할 일은 있고 저녁에 늦게 돌아와 갑자기 환자가 돼버린 집에서 혼자 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도 괴롭고 미안했습니다. 남편의 수술 침상 앞에서도 그날 전 주문을 넣고 소비자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때 애터미가 참 힘들구나 처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 이런 약한 마음에도 우리 스폰서님이 목표를 세우는 한 절대 후퇴는 없다, 쉬어가지 말라고 용기 부어주시고 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없습니다. 또한 저희 본인들의 승급보다 제 승급을 더 간절히 원했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피와 땀,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. 저의 이 스타마스터 핀은 우리의 팀 핀입니다. 저희 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이제 더 이상 성공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. 밖은 더 위험해졌고 애터미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. 저도 50이 넘어서 제가 가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만약에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미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. 애터미를 선택한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고 이 선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좋은 애터미를 한눈에 알아본 저희 신랑에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야, 힘들고 아팠던 시간에 온전히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.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기는 애터미에서 제일 멋진 스타 마스터야. 애터미로 들어온 보험, 내가 완벽한 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. 내년 로얄 마스터 스피치는 자기가 다 하자.
정말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